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나눠줄 건데요. 밑에 머리로 모양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남겨주는 양은 머리 길이나 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에 머리만 느슨하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머리 반 나눠줄게요.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손으로 한쪽씩 빗질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빗질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끈 묶는 방법으로 느슨하지 않게 묶어 주시면 돼요. 묶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묶어서 이렇게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잡아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손가락 딱 끼운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머리끈 사이에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요. 느슨하게 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끝까지 돌리지 않아도 돼요. 머리가 빠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몇 번 하시고 멈춰주시고 전체 머리 이렇게 모아서 머리끈이나 고무줄로 한 번 더 묶고 계속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밑에서 그냥 머리끈으로 그냥 할게요.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빼줄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쉽게 하시려면 고무줄로 남은 머리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으로 잘 숨길 수 있도록 짧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숨겨 주시면 돼요. 잔머리 정리는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해서 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데기 말아서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 전체적으로 조금씩 빼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머리 나눠줄게요. 밑에 머리 조금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로 모양 만들어 줄 거예요. 위에 머리는 살짝 느슨하게 잡아서 머리 묶어주시면 돼요. 머리 반 나눠서 위로 올려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짧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넣은 상태에서 밑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밑에 머리 한 번씩 쓸어주시면 좋아요.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머리 완전히 말고 쏙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가 짧다면 완전히 빼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다시 위에서 머리 쏙 빼줬어요. 머리를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머리 길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셔도 돼요.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계속 이제 반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끈이나 고무줄 이용해서 남은 머리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숨기기 쉽게 만들어 주세요.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머리 모양은 이제 편하게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머리 벌려서 마무리로 이제 스프레이 뿌려 주시면 되고요. 잔머리 정리는 안쪽으로 숨겨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두셔도 돼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머리 반 나눠줄게요. 밑에 머리 조금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로 모양 만들 거예요. 위에 머리 느슨하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 반 나눠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끈 묶는 방법으로 느슨하지 않게 묶어주세요. 최대한 짧게 잡아서 또다시 반복해주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는 뭐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반복해주시면 돼요. 너무 끝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반 정도만 해주시고 멈춰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빠질 수 있으니 너무 끝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 하나를 모아서 머리끈이나 고무줄로 묶은 상태에서 계속 해주셔도 돼요. 그럼 머리끈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주세요. 남은 머리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숨기기 편하게 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머리 벌려서 스프레이로 잔머리 정리해 주시면서 남은 머리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는 안쪽으로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실핀이나
뭐 고데기 말아주셔도 되고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